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다은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장 상승불이 켜져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우리 시장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4일 연속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 특징적입니다. 자, 오늘은 뭐 게임주들이 오랜만에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제지 관련주들, 코로나도 거리두기가 연장이 되다 보니까 제지주도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그동안 뜨거웠는데 이 자가검사키트 효능 관련한 또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시장 오늘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 접수하고 있는데요. 전화는 02-377-2102-69번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황민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뭐 설 연휴 끝나고 나서 그런지 시장이 네. 좀 바닥을 잡는 건가라는 희망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일 연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질문하는 게 네. 시장이 이제 바닥인가요? 뭐 이런 궁금해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맞아요. 근데 어찌 보면은 이런 질문이 사실 좋은 질문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지금 뭐 시작이 과연 바닥일지 아니고 또는 고점일지, 이게 정확하게 딱 여기가 바닥입니다. 여기가 고점입니다. 이런 신호를 탁 준다면 누가 주식을 못하겠습니까? 다 돈을 많이 벌었겠죠. 하지만 신호 그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을 만한 신호를 시장은 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 뭐 2020년도에도 주가가 막 급락을 했을 때도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반등이 딱 나왔는데 아유 또 떨어지겠지, 급락하겠지 이런 생각들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때부터 해서 주가가 막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난 2020년도를 생각을 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올라가면 내가 또 그걸 못 잡으면 또 그때 수익을 제대로 못 냈는데 이런 아쉬움들, 이런 조급한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이 만약에 바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그건 뭐예요? 찍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뭐 감으로 찍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감으로 한다는 건 사실 우리 도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식을 도박으로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결과가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신호를 분명히, 뭐 신호라기보다는 징후라는 건 분명히 줘요. 이제 저점에 대한 어떤 징후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분명히 주는데 문제는 그 징후를 개인들이 사실 알아채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2020년도에도 사실 주가 올라올 때 올라갔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때 개인들이 주식을 사서 올렸다, 그래서 동학개미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2020년도에 사실 시장을 올렸던 건 개인들이 아니에요. 개인들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선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결국은 아직도 그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본다면 뭐 주변에서 뭐 지금 저점일까 뭐 이렇게 조급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초보이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주식에 대한 실력을 좀 실력이 있는 분들은 사실 여기가 저점이다라는 확신을 하고 이렇게 요동을 이 변동을 보이지 않아요. 마음의 뭐 심적인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중심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 이제 우리 설 연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장중 수급을 보신 분들은 굉장히 이게 뭐지 도대체? 주가는 올라가는데 수급이 이렇게 없지? 여기에서 당황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개인들도 역시 뭐 매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조금 매도를 하고 있고 오히려 좀 매수 쪽으로 막 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들도 사실 별로 사지도 않고 근데 주가는 막 올라가고, 그런데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설 연휴 기간 동안 3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 미국 증시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개인들은 그 전까지는 주가가 계속 떨어질 거라고 공포감을 갖고 있었다가 3일 동안 미국 증시가 올라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올라가겠구나라는 어떤 기대감들, 그런 것들 때문에 매도를 하지 않아요. 매도 잔량들이 없으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은 그 잔량을 먹지 못하고 조금만 먹어도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국 증시가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가 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그래 다시 또 떨어지는구나 라는 어떤 생각들 때문에 또 매도 쪽에 물량들이 막 쌓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물량들을 먹고 아침부터 개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동의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시장은 징후를 주겠지만 그 징후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급해한다고 해서 그 징후를 포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차분하게 보시고 그 징후가 온다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성급하게 지금 종목들을 막 매수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 꼭 중심을 잘 잡고 지켜보셔야 이번에도 기회를 분명히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시장의 움직임에 동요하지 말자라는 좋은 또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종목 고민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직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됐다고 하니까 바로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세요? 예, 원준. 네, 원준 매수가랑 비중은요? 11만 2천 원에 10%예요. 11만 2천 원에 10%. 예. 알겠습니다. 원준이 요즘 뭐 주가가 쭉쭉 빠지고 있네요, 멘토님. 이거 지금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지금 11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시청자분. 네. 예. 네. 언제쯤 매수하신 거예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었어요? 네, 한 달도 안 됐어요. 아, 사실 이 기업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매수하신 게 아마 2차전지 쪽 때문에, 그죠? 매수하신 거 맞죠? 예. 네. 원준이 2차전지 쪽에서 뭐 크게 성과를 뭐 내고 있는 게 뭐 내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관련주라서 그냥 사보신 거예요? 아니요, 저 TV에서요. 네. 추천해서 산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도 이제 방송을 하는 네.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사실 최근에 매수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잘못한 거예요. 잘못하신 거예요. 그죠. 예. 왜냐면 시장이 예. 빠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빠지고 있는 시기에 매수를 하셨는데, 거기서 사자마자 더 빠진 거죠. 그렇죠. 사자마자 네. 계속 빠져요. 사실 방송에서 종목들을 막 추천을 하지만 방송에서 종목을 추천하는데도 불구하고 추천을 하는 그 당사자분들도 지금 시장은 좀 매수할 시기는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는 그렇잖아요. 시장을 이길 수는 없어요. 내가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시장의 분위기는 내가 판단을 해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좀 판단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매수를 해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니까요. 그죠? 그렇죠. 네. 일단 원주는 지금 일단 밀려 내려왔는데 사실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어제도 주가가 올라갔죠. 시장은 올라갔어요. 예. 그렇죠. 오늘도 지금 지수는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목은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와 조금 다르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번에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부터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네. 이 종목은 시장의 분위기가 좀 맞지 않는 종목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네, 시장이 올라가도 못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일단 원준 이 회사는 한 가지만 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첫날 항상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첫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시죠? 네. 첫날봉의 네. 저점을 가격이 깬다. 그러면 주가는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날봉의 저점 가격이 8만 5천 원 정도 가격이거든요. 네. 이 가격 안에서만 반등이 나오면 매수가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손절가는 8만 5천 원 잡으시고 올라오면 네. 매수가 부근에서 저는 정리하자라고 의견 드릴게요. 그러면 네. 그리고 이거 만약에 정리하게 되면 매수할 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시장이 좀 아직은 네. 지지부진하잖아요, 그죠? 예. 어느 정도 좀 활성화되고 좀 올라온다 그런 분위기가 나오면 그때 매수하세요, 차라리. 예, 근데 8만 5천 원 정도. 이거는 손절가 잡으셔야 되고요. 이 위에서만 반등 나오면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으니까 예. 그때 정리하고 나오시면 예. 돼요. 예, 고맙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휠라홀딩스요. 예, 휠라홀딩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4만 원에 25%요. 4만 원에 25%. 알겠습니다. 휠라홀딩스는 상담이 진짜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에요, 멘토님. 지금 일단 주가 좀 많이 조정받은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어떻게 해볼까요? 네, 이 기업도 사실 그 매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 과거에 잘 나갔어요. 아, 맞아요. 정말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할 때 판단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과거에 얼마까지 이 회사가 올라갔었느냐 이거를 보거든요.
시청자분도 아마 과거에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었는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져있다. 이걸 좀 약간 생각을 하고 보신 거죠? 매수하신 거죠? 그렇죠? 네, 네. 대부분 다 그래요. 네,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주변에서도 이제 우리가 한때 잘 나갔던 뭐 가수, 뭐 연예인분들 많죠, 그죠? 근데 지금 그분 중에서 활동 안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항상 그래요. 한때 잘 나갔을 때 생각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기업의 운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때 잘 나갔을 때가 있지만 또안 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안 나가다가 또잘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역주행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주가도 과거의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아, 지금 이게 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전에 그 OCI도 예전에 그래서 많이 물리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힐라우딩스는 사실 근데 한 가지 이 부분은 생각을 해야 돼요. 힐라우딩스가 어떤 회사인가요? 알고 계시잖아요. 의류라든지 뭐 신발, 뭐 여러 가지 그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골프 용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제품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판매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건 소비와 관련된 품목이에요, 그렇죠? 소비. 근데 소비라는 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많이 죽었었어요, 위축됐었단 말이죠. 거기에서 피해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2021년도에 주가가 5만 5천 원이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건 사실 소비 회복이 주가를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힐라우딩스는 예전에 뭐 8만 원대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과거 5만 원 정도 또는 5만 5천 원 정도 요 정도를 생각을 하고 나서 본다면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매수 가격은 4만 원이잖아요. 근데 25% 비중이시고 이 정도 가격이라면 회복할 수 있는 가격이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다만 좀 차분하게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 제가요, 현금 비중이 좀 있어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투매를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잘하셨어요. 있거든요. 잘하신 거예요. 그럼 어느 선 정도에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5% 정도 더 한다면 해도 될까요? 제가 추가 매수에 대한 답변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종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떻게든 살려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이 종목에 목을 매고 갈 필요는 없어요,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내가 현금이 있다면 주식시장이 올라간다, 그러면 내가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도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비중이 25%란 말이에요. 여기서 추가하면서 더하면 얼마까지 사시려고요? 이한 종목에 목을 매야 돼요. 만약에 비중이 한10% 정도? 뭐그 정도라면 추가 매수를 해서 낮추는 전략도 가능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4만 원이라는 가격이 높은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놔두는 게 나아요, 이거는. 이 종목은. 만약 여기서 뭐더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 생각을 하는 게 낫지 지금 당장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현금이 있다면 이번에 시장이 막 올라갈 때 종목들도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변할 때 거기서 맞는 종목을 사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꼭이 종목 하나만 바라보고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올라올 거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아, 팬이에요, 그리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도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네, 전화 연결돼서.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삼강 MNT요. 예, 삼강 MNT 매수가랑 비중은요? 23,500원에 40%요. 23,500원에 40%. 알겠습니다. 삼강 MNT. 네. 자, 이 종목도 지금 비중이 꽤 많은 상황이네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기업은 주가가 거의 뭐 최고점 부근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당연히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잘못 사신 거예요. 너무 고점에 사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고점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이고 고점인지 저점인지 어떻게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사실은 그분들도 알고 있어요. 왜냐면 주식을 살때 불안하거든요. 주가 막 올라갈 때 보면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매수할 때도 살짝 불안해요. 이 불안하다라는 마음이 사놓고 든다라는 바로 건 그렇게 날 빠지기 이미 시작했어. 그렇죠.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고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강 MN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매수하고 나서 지금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사실 많이 빠진 거예요. 많이 빠져 있고 제가 볼때이 회사는 15,000원 정도 이 가격대 위에서 반등이 나왔다면 그래도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이라는 건 여기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다만 매수 가격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중도 너무 많아요.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기에도 너무 위험합니다. 왜냐면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는 적정 가격까지 올라왔을 때 결정을 내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올라오면 2만 원 정도 가격이에요. 2만 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요. 만약에 혹여나 15,000원 밑으로 빠진다면 그때도 연락을 한번 주세요. 그때 상담을 다시 한번 받아보긴 해야 돼요. 네, 아시겠죠? 지금은 좀 기다리셨다가 추가 매수도 하지 마세요. 올라가진 않겠어요? 어디요? 올라가진 않겠어요? 2만 원까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2만 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죠.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네, 아시겠죠? 네. 예, 예, 감사해요. 꼭 연락 다시 한번 주셔야 됩니다. 예,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예, SM 라이프 디자인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378원에 21%입니다. 네, 3,378원에 21%. 알겠습니다. 어제 종목이 상한가를 썼어요, 멘토님. 이제 CJ E&M이 SM 인수한다고 하면서. 근데 일단 어제는 시세가 나왔는데 오늘 살짝 빠지고 있잖아요. 이거 한 번 더 조금 더 올라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제 명암이 좀 많이 갈렸었죠. 네. SM 라이프 디자인은 막 올라갔지만 넷마블은 또 그것도 또 추락을 하고. SM 라이프 디자인의 경우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반등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제 매수 가격이 3,378원이면 이거 상한가를 기록했는데도 지금 아직도 손해를 좀 보고 계세요. 그죠? 자, SM 라이프 디자인은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수에 대한 어떤 지분 매수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주가 한번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주가가 오늘 조정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맞나요, 시청자분? 아, 예, 맞습니다. 네, 들리시죠? 예,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얼굴이 안 보이니까 시청자분은 저를 볼 수 있는데 저는 안 보이니까 처음에 좀 떨리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예. 자,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재료가 나온 거예요. 하지만 이 재료가 나와서 어제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지만 여기서 그냥 바로바로 치고 올라가는 기업도 있고 한번 흔들고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어요. 네. SM 라이프 디자인은 사실 끼가 좀 있는 종목이에요. 올라올 때 막 급등을 하잖아요. 아마 그래서 사신 것 같아요. 그죠? 올라갈 때 보니까 되게 시원시원하게 올라가고.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은 팔 필요가 없고, 매수 가격이 3,300원이면, 저는 3,500원 정도까지 봐요. 반등 나왔을 때만 잘 빠져나온다면,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 다만, 회사, 이 기업 주가가 막 굉장히 빠르잖아요. 예. 빠른 만큼 나는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그죠? 언제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매수가를 항상 끌어놔야 되나요? 네, 이게 지금 주가가 뭐 3,000원 넘어가잖아요? 3,000원 넘어가게 예. 반등 나오면 그때는 3,500원 정도 부근에 이제 걸어놓는 습관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렇게 해야 잘 빠져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네. 아, 예. 네. 추가 매수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SM 라이프 디자인은 3,500원에 걸어두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어서 유튜브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바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대우조선의 양 33,000원에 20%. 실적도 좋고 수주도 많이 하는데 주가는 힘을 못 쓰네요. 언제쯤 탈출할 수 있을지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뭐 오늘도 뭐 수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주는 잘 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해서 꾸준히, 그죠, 멘토님. 주가는 어떻게 보세요? 33,000원까지? 제가 그 조선주는 특히나 하지 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예요. 네. 수주는 많지만 그 수주가 실적에 반영되는 수주가 아니다. 오히려 깎아무는 수주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 이제 수주 시장에서 본다면 LNG선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계속 이제 수주가 나오는 부분이 LNG 선박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LNG 선박 시장을 그동안 이제 중국 쪽에서 굉장히 많은 시장을 가져갔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멤브레인형 그 선박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보다는 당연히 질적인 부분에서 강점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떨어지는 부분이 가격 경쟁이거든요. 중국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어떻게 가격을 이기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카타르 쪽에서 수주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2020년도 그 시점에도 본다면 그 앞에서 이 선박 수주를 싹쓸이 해간 게 바로 중국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 수주를 우리나라가 해간 거예요. 빅3 업체들이. 그렇다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 조선업종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수주는 많이 나오는데 왜 주가는 못 갈까?
왜냐하면 저가 수주 때문에 그래요. 가격으로 계속 경쟁이 되는데 당연히 싸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주 모멘텀만 믿고서 간다면 당연히 결과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우조선 선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올라올 때도 계속 이제 팔아야 된다. 이건 떨어졌을 때 절대 지금 아직은 아니다라고 계속 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도 바로 그 부분이었고요. 지금 주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가격대가 최근에 굉장히 좀 잘 올라왔던 그 시점의 가격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기 다시 올라와 준다면 정말 땡큐라고 생각하고 파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라면 이번에 좀 더 목표 주가를 좀 낮춰서 시각을 좀 낮춰서 28,000원 정도 부분까지 회복을 해준다면 그때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때 나와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될지를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보유지만 추가 매수도 하면 안 되고 저는 28,000원 정도 목표 주가 왔을 때 다시 한번 상담을 요청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댓글입니다. 이번에는 DDDKK님께서 EDGC 4,130원 10% 매수가 근처에서 추매 가능 여부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약수익 구간에 있으신데 더 사고 싶으신가 봐요. 어떻게 보세요? 네, EDGC가 최근에 뭐 급등을 좀 하고 있는 네. 그런 분위기여서 진단키트 쪽이어서 맞아요. 예. 제가 이제 유튜브 쪽에서도 이제 남겨드렸긴 네. 했었거든요. 지난주에 그래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업종들. 그런데 지금 EDGC 역시도 이제 한 번에 불꽃은 더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한 번에 불꽃을 좀 쏘고 있는 그런 분위기긴 해요. 근데 이 마지막 불꽃이라는 저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 당시에 지난주에. 그 마지막 불꽃이라고 표현을 썼던 이유가 코로나에 대한 어떤 이슈가 초기에는 굉장히 강했어요. 폭발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어떤 뭐 건물이라든지 화재가 났을 때 한 번 다 타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잔부시가 남아서 조금 더 탄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화재보다 더 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보다 주가가 이 관련 종목들이 그 정도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 다음에 불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4,130원 정도에 매수하셨다면요. 지금 비중도 10%잖아요. 추가 매수가 아니라 이거는 손절가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놓고 트레이딩 하면서 좀 빨리 빠져나오는 전략이 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4,300원을 손절가 잡아놓고요. 반등 시 5,000원 넘어가면 정리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전략만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예. 현대모비스. 네, 37만 원. 15%입니다. 37만 원에 10%요? 네. 아, 알겠습니다. 현대모비스 37만 원 매수가면 굉장히 좀 높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상황인데요, 멘토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지금 가격이 37만 원은 진짜 놀랍네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비교를 할 때 말이죠. IT 하면 대표주가 뭐가 있나요? IT 하면은 네이버. IT 쪽에 보면 네. 보통 삼성전자를 많이 떠올리는데 삼성전자, 네. 네. 삼성전자하고 네. 하이닉스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네. 대표주. 그죠. 자동차 쪽에도 대표주들이 있단 말이죠. 현대차. 완성차 네. 쪽에서 현대차. 부품주 쪽에서는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떠올려요. 그런데 우리가 시장이 올라갈 때 대표주들이 시장을 끌어올린다라고 하는데 그 대표주에서 IT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자동차 쪽은 좀 달라요. 뭐냐면 IT 쪽 계속 성장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만큼 실적이 꾸준히 계속 내왔던 그런 사업이고요. 시장에서의 뭐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높여왔던 그런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굉장히 주가들이 대부분 뭐냐면 그동안 침체기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도부터 해서 갑자기 확 올라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 이유는 결국 전기차에 대한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기차 시장에서 큰 두각을 내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쨌든 하락이 예고된 상승이었다라고 봐야 돼요.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현대 어찌보면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전 제일 좋은 회사라고 봅니다. 하지만 매수한 가격까지 올라오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 여기서 전기차 쪽에서 이제 시세가 나와서 주가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시청자분? 네. 그죠? 그때 사셨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네. 시세가 또 올라오려면 다음에는 이 재료 말고 다음 재료가 또 나와야 돼요. 그 다음 재료라는 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이쪽에서 재료가 터져준다면 현대모비스는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때 네. 이 사면서 네. 이 현대모비스에서 이 자율주행 그게 나와가지고서 네. 현대 자동차로 이게 그걸 제품을 이용해 줄 거다 그런 네. 뉴스를 들었거든요. 근데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10번이 네. 올라간 상황이었어요. 중요한 건 차이가 있어요. 전기차도 네. 10년 전에 전기차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때도 네.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막상 보니까 얼마 전에 전기차 관련주도 확 터졌죠. 그죠? 그렇죠. 네. 그죠? 그러면서 실제로 그걸 사용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율주행도 지금 자동차가 대중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처럼 옵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중화가 돼버려야 돼요. 그 차이가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제가 볼 때 회사는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라서 비중도 많지 않아서 저는 차라리 밑에서 20만 원 가격대까지 혹시나 내려와 준다면 그때 추가 매수에서 빠져나오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네. 더 떨어져서. 그게 훨씬 더 좋아요. 시청자분한테는.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서요? 네, 차라리 20만 원 아래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해서 그렇게 네. 단가 낮추고 가는 게 훨씬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물려있는 분들은 그냥 조금만 더 떨어지는 걸 더 기다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 네. 아시겠죠? 네. 20만 원 아래 내려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좀 더 낮게 했을 때 그때 추가 네. 맞아요. 20만 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추가 매수. 네. 네. 그렇게 네. 해서 매수가 왔을 때 빠져나오시면 돼요.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삼천당제약.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5만원에 20%입니다. 5만원에 20%? 예. 알겠습니다. 삼천당제약 많이 떨어졌어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뭐 제약주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답답해요. 답답할 맞아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한 번은 갈 거라고 생각을 또 하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정말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 계속 1년 동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시청자분 지금 5만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근데 매수 아니 5만 5천 원 했는데 네. 더 물타기 해가지고 5만 원 됐습니다. 물타기를 왜 하셨어요 지금? 언제 하세요? 언제 사셨어요 추가 매수? 아 처음 매수는요. 네. 한 2년 정도 된 한 3개월 됐습니다. 2년 되셨다고요? 그럼 지금 수익이 났다가 손실로 바뀐 거예요? 예예. 예. 아이고. 그때 뭐 팔아가지고. 9만 원까지 갔는데. 예. 또 이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이게 지금 시청자분께서 지금 교보제예요. 교보제 지금.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주식이 이제 주가 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막 예. 계좌에서 막 수익이 나 있어요. 수익이 예. 나 있으면 흐뭇해. 그죠? 이만큼 예, 수익이 났어요. 그런데 예. 결국은 또 수익이 났다가 또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이 나요. 예. 그죠? 그럼 결국 내가 수익을 챙기지 못했으니까 손실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또 손실이 나고 있으면은 또, 아, 이것도 어떻게 하지? 손실이 계속 나고 있는데 또 굉장히 무서워요. 예. 그죠? 그러니까 예. 지금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올라갔을 때 못 팔고 떨어질 때 불안해서 팔아요. 손실로. 예. 수익에서 못 팔고. 예. 지금도 아마 그런 심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들어서 맞습니다. 말씀을 예, 드린 맞습니다. 건데 시장, 예. 시청자분 같은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네. 예. 일단 중요한 건 삼천당 제약은 지금 여기까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회사는 예. 사실 중간중간마다 올라올 때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오는 편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 이 회사들이 최근에 보면은 코로나 뭐 진단 키트주들이 막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US 관련주들이 막 갑자기 막 움직이거든요. 예. 시세가 조금씩 오려고 하는 느낌들이 있어요. 아, 예. 네,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 회사도 지금 최근에 반등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 예. 회사는 손실해서 팔면 안 돼요. 네, 기다리셔야 돼요. 최소한 55,000원. 네, 55,000원. 그까지 네. 올라오겠습니까? 이때까지 기다려. 9만 원에 못 팔았는데 55,000원에 지금 이게 아쉬우세요. 여기까지도 지금 올라와야죠. 안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55,0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 예. 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네, 아시겠죠? 예, 그까지는 올라올 수 있습니까? 네,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에요.
9만 원까지 올라갔던 기업인데 왜안 팔았어요? 수익 욕심이 수익이잖아요, 많아서. 그죠? 네. 예. 수익에서 잘 파세요. 수익 나오면 그때는. 그럼 기다리면 되겠다, 그죠? 네, 기다리세요. 지금 기다려야 돼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명신산업이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26,50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입니다. 26,500원에 30%. 네. 알겠습니다. 뭐 다행히 아주 크게 손실이 보고 있진 않네요. 우리 시청자님은 어떻게 볼까요? 여기서는 그렇지만 또 그 전에 뭐 다른 종목들이라든지 또 손실을 많이 봤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추가 매수도 했을 수도 있어요. 시청자분 지금 혹시 이 종목 추가 매수했나요? 예. 그죠? 추가 단가 예. 낮춘 거죠? 네. 네. 손실은 큰 거예요. 분명히 30%까지 비중이 늘어났으니까. 네. 명신산업이 지금 26,500원인데 다행히도 네. 매수 단가를 좀 많이 떨어뜨려 놔서 네. 그래서 다행인 거예요. 네. 앞에서도 자동차 부품주 상담 들어보셨죠? 들으셨죠? 네. 네. 그렇게 굉장히 호전적이진 않아요, 아직은. 네. 네. 그래서 이 회사도 추가 매수는 더 이상 할 필요는 없고요. 네. 다만 매수 가격이 처음에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만큼 떨어졌다는 네. 건. 네. 이 회사는 27,000원 정도 오면 그때 네. 빠져나오세요. 네. 아시겠죠? 여기서 만약에 더 밀리면 그때는 네.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기회를 주면 바로 네. 나와야 돼요. 앞에 바로 네. 앞에 상담하신 분도 수익이 막 났다가 결국은 네. 못 챙겨서 나중에 떨어져서 또 손실이 커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27,000원까지 오면 네. 정리하고 나오자라고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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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KMW요. 네, 매수가랑 48,030원에 20%요. 48,030원에 20% 알겠습니다. 네. 아, KMW도 뭐 계속 떨어지고 있죠. 내내 하락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볼까요? 48,000원대 지금 매수하셨네요. 네. 네, 지금 20% 비중이신데 혹시 이거 추가 매수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안 하셨어요? 예. 평소에 방송 자주 보세요? 예, 조금 자주 봅니다. 만약에 보신다면 이 회사 지금 매수하시면 안 되는데 예. 그 매수하셨어요. 이 작년에 해갖고 좀 시간이 됐거든요. 2021년도에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때도 계속 얘기했는데 뭐 상담도 많이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네. 5G 쪽 이제 통신 장비주들이죠. 네. 중간에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 지금 5G가 뭐 5G 시대가 열리긴 했지만 그 전엔 4G가 있었죠. LTE도 있었고 4G도 있었고 3G도 있었고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전에도 다 똑같았어요. 주가는 한번 시세가 나오고 나서 결국은 빠졌어요.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2019년도에 기대감을 한번 올라오고 나서 여기서 빠지고 나서 여기서 저는 더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한 번 더 시세가 나왔던 이유는 결국은 유동성 장세였기 때문에 몰아친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은 그래서 올라갔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이 회사는 그러니까 통신 장비주들이 안 된다가 아니라 아직은 조정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조금 더 조정이 남아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해서 더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거를 네. 계속 보유를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그 전에 중간에 뭐 45,000원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때 예. 빠져나오지 못했다면 사실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이상 쉽게 팔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니에요. 이미 많이 빠져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한번 시세가 여기까지 한번 올라왔다가 지금 나오는 조정이라 다시 올라갔다 또 빠졌고, 자, 이 전저점까지 깨서 사실은 지금은, 여기까지 빠진 구간에서는 약간 투매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네. 어디에서 반등이 나와도 사실 이상하진 않은 예, 그런 가격인데, 하지만 아직은 조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다. 3만원 있죠, 3만원. 예. 3만원 가격대 부근까지 오면, 온 이상, 저는 지금 팔 때는 아니고요. 반등 시 이것도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시장이 많이 빠져내렸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시장이 반등 나오면 아마 4만 5천 원 정도까지 회복은 줄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시겠죠? 추가 매수 추가 하지 매집은 마세요. 조금 안 해, 추가 매집은요? 안 돼요, 추가 매수. 안 된다고요. 예. 자꾸 앞에서도 제가 한 종목 계속 그렇게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금이 있다면 그 현금은 지금 지키고 있다가 좋은 예. 기회가 오면 그때 그 좋은 기회를 잡으세요. 네, 지금 얘는 지금 속을 썩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속 썩이는 기업에 계속 투자할 생각하지 마시고 얘는 시간을 좀 갖고 있으면 조금 올라 또 돌아오겠죠. 그때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노루 페인트고요. 네. 12,900원에 20%요. 12,900원에 20%. 알겠습니다. 노루 페인트는 뭐 페인트 종목이긴 한데 이게 사실 윤석열 관련주로도 묶여가지고 시세를 좀 보이잖아요, 멘토님. 네. 어떻게 보세요? 테마주 하신 거죠. 네. 그러신 걸까요? 결국은 그 페인트 쪽을 본게 아니라 네. 테마주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 노루 페인트 지금 테마 쪽 보고 하신 거죠, 시청자분. 아니요, 작년 여름엔가 네. 저기 뭐야 페인트 주고 또 정책 관련 주로 해서 네. 14,000 얼마까지 해서 수익 좀 났었는데 안 팔고 네. 좋다고 그래가지고 뭐 2차전지 관련 주도 뭐 엮인다고 그래서 계속 그냥 안 팔고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매수한 지꽤 올라왔었잖아요. 오래됐어요. 그죠? 예, 14,000 얼마까지 올라왔었어요. 네, 그때는 왜안 파셨어요? 아, 뭐 이게 2차전지 관련으로도 또 엮여 있다고 막 이러고 네. 그래서 좋다고 그래가지고 한 2만 원까지 생각하고서 사실 기회는 충분히 줬어요. 이 회사는 지금 두 번의 수익을 준 거죠. 그죠? 그리고 네네. 지난해 매수했던 그 시기는 어쨌든 정책이라고 한다면 정책 역시도 테마예요. 그죠? 정책 테마. 네네. 이번에는 이제 특정 인물과 관련된 그 테마로 또 엮여서 좀 움직임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노루페인트라는 회사가 2차전지 쪽하고 엮인다고 해서 뭔가 크게 달라지나요? 노루페인트라는 회사가 전기 2차전지 배터리를 만든다거나 사업을 완전히 바꾼다거나 아니면 전기차를 또 생산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회사의 운명이 바뀌지 않아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건 테마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테마라는 건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도 최근에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앞서서 전기차 관련주들도 막 떨어진 거 봤잖아요. 네, 그러면 기회를 줬을 때 챙기지 못하면 나중에 나는 기회는 계속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나는 결국 손실해서 팔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너무 믿고 가지 마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을 줬으면, 수익을 그냥 챙기는 거죠. 지난번에 수익 났을 때 수익 실현 안 하고 나서 떨어졌잖아요. 손실 났었죠. 그때 어땠어요? 마음이. 불편했죠. 그때 팔걸 후회하지 않았어요? 후회감도 들었죠. 다시 아니요. 기회가 왔다면 그때 팔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도 12,900원에 매수하셔서 다시 한번 이 가격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사실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 회사 주가가 이미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다가 한번 위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갑자기 올라가지 않고 지지부진하다 보면은 이 물려있던 사람들도 투매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또확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말씀드리는 건 반등 시 매도라고 말씀드리는데 13,000원 정도 넘어가면 바로 매도 쪽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네.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고민이세요? SK 이노베이션이요. 네, SK이노베이션 매수가랑 비중은요? 아, 21만 9천 원, 비중 50%요. 네, 21만 9천 원의 비중이 60%. 예. 비중을 많이 실으셨는데 그래도 수익 보고 있네요, 시청자님. 예. 네,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예, 최근에 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잘 들어가셨네요. 일단 수익을 보고 있으신데 목표가를 어디까지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21만 9천 원의 매수를 하셨다는 건 네. 용기가 좀 예, 용기가 대단하네요. 있으신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약간 좀 강심장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거기다 60%나 지금 들어가셨어요. 왜냐하면 예. SK 이노베이션은 사실 많은 분들을 고생시키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 기업은 대부분 다 물려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수익 나신 분이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엄청 손해보고 팔았어요. 올라가서 팔았다가 지금 다시 나신 거군요. 예. 일단은 비중이 너무 많아요. 비중은 그래요? 지금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이 월요일날 만약에 지금 올라오고 있지만 월요일날 만약에 미국장이 오늘 끝나고 나서 새벽에 떨어진다. 그럼 월요일날 우리나라 시장은 또 약간 힘들겠죠. 예. 그러면 또 떨어질 수 있어요. 예. 지금은 길게 보고 가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저점이 아직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 났으면 좀 끊고 가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볼 때 지금 60%면 20% 비중만 남겨놓고 40%는 지금 수익 실현하세요. 그래요? 네. 40%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일단 21만 원 정도 손절가 잡아두시고 그리고 20% 정도 비중만 24만 원 정도까지만 일단 끌고 가세요. 그러면 20%를 갖고요. 네, 20%만 가지고 나머지 40%는 예. 지금 수익 실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팔고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21만 원 오면 또 사라는 거죠? 사라는 게 아니고요. 21만 원에서 반등이 만약에 나와주면 그때 예. 생각을 해볼 문제인데 예. 지금 60%를 다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한 종목에. 예. 분배를 해야 돼요. 사실. 예. 종목을 살려면. 그럼 21만 원 와가지고 그게 이제 만약에 거기서 좀 뭐 만약에 위 밑으로 빠진다면 그때는 약간 위험 신호인 거예요, 사실은. 더 빠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은 24만 원 정도까지만 20%만 들고 가시고 나머지는 그냥 파세요. 오케이? 예, 아시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유튜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리취굿님께서 KG 동부제철 1850원에 15% 상담 부탁드려요 하셨는데요. 뭐 지금 손실을 크게 보고 있진 않습니다. 동부제철은 어떻게 보세요? 1850원에 매수하셨는데 네. 손해가 크지 않다는 건 사실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이 손해가 지금은 크지 않아도 나중에 더 커져버리면 문제가 또 생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KG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아마 차트를 보고 가신 것 같아요. 차트를 보니까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여기서 그래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갖고 매수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정도 가격에서의 흐름이라면 매수 가격 이상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는 있어요. 다만 추가 매수 더 이상 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물량도 더 많이 실으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거래가 별로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 회사는 그냥 11,000원 위로 올라오면 그때 조금씩 정리해 나가세요. 더 이상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럼 다음 댓글입니다. 이번에는 남보스님께서 하이브 34만 원에 30%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뭐 손실이 크네요. 34만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 지금 하이브라는 회사가 예전에도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특정 엔터테이너 쪽에서의 비중, 매출 비중이라든지 실적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그런데,지금 BTS의 경우에도 사실 해외 쪽에서 콘서트도 많이 하고 활발하게 그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익이 있었고, 그래서 또 상장까지 이뤄지게 네. 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기 좀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아티스트 쪽에서의 매출이 영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인기라는 건 계속 또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식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리스크가 좀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34만 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좀 떨어질 때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아니면 또 매수하고 나서 수익이 잠깐 났다가 거기서 떨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30만 원 정도가 적절한 그 기준선이라고 봐요. 그래서 30만 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또 떨어지게 된다면 그리고 떨어져서 사실상 22만 원 정도? 자, 가격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22만 원 정도 가격대를 깨게 된다면 조금 위험 신호가 뜰 수 있어요.
주가가 또 많이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물량을 좀 줄였다가 나중에 다시 뭐 채우는 방법을 쓰든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30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의 분위기도 상당히 괜찮은데요. 어떤 키워드들이 또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바로 체크해 보시죠. 네, 다음 주부터 주요 게임사들의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간 부진했던 게임주들, 이 반등의 트리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뭐 신작 출시, 그리고 해외 진출에 따른 성장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또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개별 모멘텀도 오늘 많아서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네, 지금 카카오게임즈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게임인 오딘이 구글 플레이에서 매출 1위를 다시 또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1%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7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바로 스코넥인데요. 시초가는 공모가의 2배인 2만 6천 원으로 형성이 돼서요. 따에는 성공을 했지만 따상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4%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2만 7,200원까지 올라와 있고요. 위메이드도 8%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코로나 확진자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쓰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확진자가 앞으로 10만 명에 이를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택배 수요도 지금 급증하고 있는 만큼 골판지의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현행 거리 두기를 2주간 연장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런 모멘텀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수혜주 안에서 또 빠르게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던 진단키트는 빠지는 반면 오늘 물류 그리고 택배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KCTC가 지금 두 자릿수 때 급등세를 연출합니다. 20% 오르면서요. 6,340원까지 올라와 있고요. 한국 패키지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상한가는 풀렸습니다만 그래도 13%의 시세를 유지합니다. 4,6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오후 3시에 농정 비전 발표에서 여야 대선 후보들이 관련 비전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특히 윤 후보의 공약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미 농업 직불금 예산을 2배로 늘리는 등 관련 구상안을 밝힌 만큼 시장에서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세계 식량 가격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힘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뭐 비료, 사료 관련주들이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좀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는 9%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5,010원까지 올라 있고요. 팜스토리가 8%의 시세를 보여주면서 2,2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체크해 보시죠. 네, 미국 당의 약세를 피해간 우리 시장, 장 초반보다는 탄력이 둔화됐지만 그래도 견조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8% 오르면서 2,730선까지 올라 있고요. 코스닥도 0.45% 오르면서 895선, 현재 양시장 3거래일째 함께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